안녕하세요. 편안함을 잡다 학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흔히 애견미용사 자격증이라 알려진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자격증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우선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자격증은 한국애견협회에서 애견미용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 실업 및 고용 문제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한 실무 중심의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자격제도입니다.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응시 조건은 연령과 학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기 접수, 필기 검정, 실기 접수, 실기 검정, 실기 합격, 자격증 취득. 필기 시험은 NCS 기반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필기 시험에 합격 후 실기 시험을 합격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등급은 총 4가지로 나뉩니다. 상급은 반려견 안전위생관리, 기자재 관리, 고객 상담, 목욕, 기본 미용, 일반 미용에 관한 이론 지식과 더불어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 중급 지식을 이용하여 반려견 미용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를 평가하고 연령과 학력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합니다. 2급은 반려견 염색, 응용 미용에 관한 이론 지식과 더불어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 상급 지식을 이용하여 반려견 미용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를 평가하며 3급 자격 취득 후 6개월 이상 실무 경력 또는 교육 훈련을 받아야 응시가 가능합니다. 1급은 반려견 장모 관리, 숏 미용에 관한 이론 지식과 더불어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 고급 지식을 이용하여 반려견 미용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를 평가하며 2급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의 실무 경력 또는 교육 훈련을 받아야 응시가 가능합니다. 사범은 반려견 미용에 관한 이론 지식과 더불어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 최고급 지식을 이용하여 반려견 미용에 활용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를 평가하며 1급 자격 취득 후 3년간의 실무 경력이 있어야 응시가 가능합니다.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자격증은 공인민간 자격증으로 3, 2, 1급 자격증은 공인, 사범 자격증은 비공인으로 이루어져 있고 자격 유효기간은 5년이며 애견협회 자격증은 애견연맹 자격증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응시료는 필기시험 5만원, 실기시험 5만원이고 발급비는 3급 5만원, 2급 7만원, 1급은 10만원, 사범은 25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자격증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한국애견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